고기 한 점도 나눌수록 제맛.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부터 챙기는데요. 그걸로는 부족했는지. 아예 아궁이 앞을 차지했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당신이 맛좋게 꾸셔서. 너무 잘 먹네요. 감사합니다. 잘 굽히나? 응, 잘 굽혔어. 고기 오랜만에 굽게 맛있네, 이거. 응? 오랜만에 굽게 맛있어. 입맛이 절로 돈다네요.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소태나 다름없죠.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밥맛도 기운도 나는 법이죠.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네. 여기 놔둬, 놔둬, 놔둬. 식후엔 어김없이 다정한 불멍 시간을 갖는다는 부부. 와, 불멍게 정말 옛날에 우리 엄마 생각난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손에서 싹다 불 떼고 봐야 되는 거지. 그렇죠. 아버지가 그럼 이름을 지으셨나이라. 예. 그런데 그럼 이름을 왜 정신이라고 그래? 당신이 그걸 아직 몰랐구나. 옛날에는 애가 집에 가서 놓으면 애숙이, 애수이, 애자, 요래 이렇고 길에서 놓으면 길수이, 길림이 막 이랬거든. 길에서 놓으면. 그런데 점이 있으면 언제나 점수이, 점숙이, 점자. 나는 여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점순, 점수이라. 새까만 거 칠해줄까? 수술 칠해줄까? 육남매네 막내 고명딸에 반해 청년은 3년 내리 여자네 집 농사를 지어줬습니다.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겠단 약조를 하고 자식 셋을 낳았죠. 그렇게 둘은 50년째 해로 중입니다. 이 양말 인기 좋았어. 여기 인기 좋았어. 뭐 처녀들이 많았어. 처녀들 많았어. 사람 참 착해. 착하게 생겼더라고. 그런데 당신을 만났을 때 본 게는 난 당신보다 내 눈에는 현석이가 참 멋지더라고. 현석이가. 근데 잘생긴 놈을 좀 좋아했던 가 모르지. 똑같이 봤는데 보긴 똑같이 봤어. 그럼 키 큰 놈을 좋아하는구만. 그땐 손만 잡아도 온종일 가슴이 뛰었죠. 나는 이제 몸이 예사하고 이 사람 몸 좀 건강하더라고. 그걸 몸이 예사한 것보다는 좀 이제 건강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좋아했지 뭐 그때. 아이고. 내가 당신을 더 좋아했잖아. 좋아했었어요. 그렇지. 나도 좋아했어요. 당신은 본인이 없는 게 뭐 좋아했는 것처럼.